안녕하세요. 가양문화 자연식단입니다. 오늘은 시래기 짜자기를 준비했어요. 제가 맛있게 해볼게요. 먼저 시래기를 삶아놓은 것을 씻어서 이렇게 좀 잘라놨어요. 제가 또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. 된장을 반수 정도 넣어주세요. 마늘 반수죠.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조물락조물락 해주세요. 그리고 멸치, 국멸치 한 10마리, 머리떼고요, 내장떼고 해서 같이 이렇게 주물주물 해주세요. 여기에 식용유도 살짝 한 수 정도 쳐주시고 참기름도 좀 넣어주시고 참기름을 넣어주시면 이 시래기가 좀 부들부들해져요. 이 시래기에 밑간을 해주셔서 종이컵으로 한 반컵 정도 뜨물을 좀 부어주셔요. 처음에는 센 불로 했다가 이게 끓고 나면 중불로 줄여주셔요. 시래기가 자작자작 끓고 있는 사이에 저는 부지로를 썰어줄게요. 청양고추 2개 얼큰하니 좀 넣어주게요. 양파도 반개 살짝 굵직굵직하게 썰어주셔요. 대파도 그냥 대충 굵직굵직하게 썰어주세요. 다 됐어요, 썰기는. 자작자작하니 중불로 좀 익고 나면 양파하고 대파 줄기를 좀 넣어주셔요. 파란 부분은 나중에 넣으셔도 색깔도 살아있고 참 좋아요. 해서 또 중불로 시간을 두고 좀 자작자작하니 졸여주셔야 돼요. 거의 다 될 쯤에 좀 간을 보셔야 돼요. 살짝 싱거울 때는 국간장이나 까나리 쪽을 좀 넣어주세요. 해서 불을 살짝 더 줄이시고 또 은근하게 좀 졸여주셔요. 멸치랑 이런 모든 양념들이 시래기에 배일 수 있도록 한 3-40분 시간을 두고 졸이셔요. 마무리로 파란 잎을 더 넣으셔서 볶아주셔요. 참기름도 한 수저 넣어주시고 다 됐네요. 오늘은 시래기 된장 짜자기를 해보았어요. 함께 만들어 드셔서 식사를 맛나게 하셔요. 감사합니다.